나만 알기 아까운 김치찌개 레시피 4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어떻게 끓여야 맛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잠깐 구경해 보실래요? 첫 번째 레시피는 참치 김치찌개입니다. 김치는 적당한 크기로 자른 뒤 냄비에 담아주세요. 여기에 썰어둔 양파 반개, 두부 반모를 넣고 참치 한 캔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국간장 2스푼, 설탕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고춧가루 2스푼을 넣은 후 대파와 고추도 썰어 넣고 쌀뜨물을 넉넉히 담아주세요. 이제 다 된 거나 마찬가지 20분 이상 끓이기만 하면 된답니다. 김치를 미리 볶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게 끓일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요리에 자신 없는 분들이나 자취생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쉬운 방법이니 꼭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스팸 김치찌개를 만들어 볼게요. 김치찌개를 만들 때 김치를 먼저 볶아야 맛있다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냄비에 들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볶아주세요. 김치가 어느 정도 볶아졌다면 쌀뜨물을 넣고 스팸과 두부를 썰어서 넣어주세요. 참치는 서비스로 넣어줍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1스푼, 고춧가루 2스푼을 넣고 대파와 고추를 넣은 후 한 소끔 끓여주세요. 스팸이 짜기 때문에 따로 간은 안 했는데 만약 싱겁다면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김치의 신맛이 강하다면 설탕을 넣어 맛을 조절해주세요. 이렇게 끓여주면 밥도둑 스팸 김치찌개 완성이랍니다. 세 번째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여볼게요. 이 레시피의 포인트는 돼지고기를 먼저 삶아주는 건데요. 냄비에 돼지고기를 넣고 쌀뜨물 4컵 정도 넣은 후 된장 반 스푼을 넣고 끓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지고기의 누린내도 제거될 뿐더러 찌개의 싱거움도 잡아준답니다. 고기를 끓이는 동안 김치도 준비해주세요. 끓어오르면서 떠오르는 거품은 제거하고 어느 정도 끓었다면 이제 김치를 넣어주세요. 저는 묵은지라서 설탕 1스푼을 넣어줬고 양념은 다진 마늘 1스푼, 고춧가루 2스푼, 새우젓 반스푼, 액젓 1스푼을 넣으면 된답니다. 이제 두부도 넣고 파와 고추를 넣어서 한 소끔 끓여주고 싱겁다면 국간장으로 맛을 조절하세요. 고기가 부드러워 자꾸만 찾게 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이렇게 끓이면 성공 200% 보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꽁치 김치찌개 끓여볼게요. 우선 캔 꽁치는 미리 열어두어 휘발성 물질을 날려주세요. 김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하고 냄비에 들기름을 두른 뒤 김치를 볶아주세요. 김치가 어느 정도 볶아졌다면 여기에 캔 꽁치에 담겨있던 국물을 넣어줍니다. 이 국물은 기름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국물을 넣으면 감칠맛이 살아나기 때문에 요리에 많이 활용한다고 해요. 여기에 다진 마늘 1스푼과 고춧가루 1스푼을 넣어 자박자박 끓이다가 이제 쌀뜨물을 넣고 양파 반개, 꽁치도 넣어주세요. 설탕 1스푼, 고춧가루 1스푼 추가한 뒤 이제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파와 고추를 넣어 이대로 푹 끓여주면 완성이랍니다. 만약 싱겁다면 국간장을 넣어 간을 맞춰주세요.
오늘 준비한 김치찌개 레시피 4가지 어떠셨나요? 김치찌개를 끓일 때 싱겁다면 국간장이랑 김치 국물을 넣고, 너무 맵고 신맛이 강하면 설탕을 넣고, 고기나 생선 냄새가 난다면 된장을 넣어서 맛을 조절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나 맛있게 끓일 수 있답니다.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쌀뜨물을 준비하고 오랫동안 푹푹 끓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